예, 이번 시간에는 이 구글 코드에 있는 이슈 트래킹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이슈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슈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 단위로 이 사안들을 분리해서 그 이슈가 누구의 것인지, 또그 이슈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그 이슈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바로 이슈 관리 기능입니다. 뭐 말로는 어렵지만 직접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야, 여기 구글 코드에 요 위에 있는 탭 중에 이슈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슈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슈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New Issue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게시판이랑 똑같아요. 어떤 글을 제목을 작성하고 그 제목의 본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폼이 나오는데요. 근데 차이점이라면 여기에 있는 요 컨텐츠는 이 이슈에 최적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입력한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여기 템플릿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템플릿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드민 네스트로 들어가서 여기 이슈 트래킹이라는 부분에 보면 여기 템플릿 New Issue 템플릿이라고 있죠. 요 템플릿들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 이슈를 발행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양식들, 그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작성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Defect Report from User는 Defect는 뭐 결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결함을 입력할 때 요구되는 양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at step will reduce the problem이라고 하는 건이 문제, 어떤 버그가 있을 때그 버그를 개발자가 발견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그 버그가 재현되는가를 이렇게 스텝으로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양식에 강제화시킨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와 관련돼서 있을 만한 것들, 사안들을 구글 코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양식들인데요. 요거를 뭐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런 양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버그 리포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 양식을 지킬 테니까 일종의 가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템플릿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 지금 세 개죠. 여기 있는 거 지정하면 그 지정한 템플릿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머리는 그 이슈에 대한 제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타가 있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오타가 있는지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뭐, 헬로우를 로 오타. 뭐라고 써야 되나요? 잘못 썼음. 맞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한글은 무엇인가요? 이거 맞죠? 썼습니다. 쌍시우시. 쌍시우시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예, 네.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뭐 자꾸 의문이 계시나요, 옆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자,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태처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진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패치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파일 업로드해서 예, 첨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터스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 스테이터스는 우리말로는 한글이 그 상태잖아요, 상태.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이 이슈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해 보면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럼 오픈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고 클로즈드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픈은 뭐냐면 현재 이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클로즈드 스테이터스는 이 이슈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스테이터스는 현재 new, accepted, started이 있고 이제 closed 스테이터스는 fixed, 뭐 verified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new로 하게 되면 현재 이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냐면 이슈가 새로 발급됐는데 아직 그 이슈를 팔로우업하는 그 이슈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accept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담당자가 지정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슈를 발행을 할 때 이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보통 new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처리하면 되겠네? 아니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오너로 자기를 지정하고 요 상태를 accept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건 처리할 거야. 그럼 그 이슈가 그 사람한테 할당된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되게 세부적으로 다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는 현재 이 이슈가 누군가에 의해서 팔로우업 됐고 현재 작업 중이다라는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협업하기엔 완전 좋은 툴이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losed status가 있잖아요. 요거는 네. 그 이슈가 해결됐거나 그 이슈가 폐기됐거나 요런 상태들에 대한 그룹들인데 여기 보면 픽시드는 현재 이 이슈가 해결돼서 QA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QA가 뭔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예, QA는 네. 예, Quality Assurance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제가 써볼게요. 퀄리티 요거거든요. 퀄리티 어슈어런스. 네. 우리말로 치면 품질 보증?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그 개발을 다 끝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네. 버그가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기존에 그 전에 그 요구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줄여서는 QA라고 합니다. 그래서 QA라고 하면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보통 팀 안에 QA를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을 테스터라고도 부릅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아무튼 제가 옛날에 개발할 때 테스터를 했던 분이 있는데 뭐 저는 친구인데 아주 막 병적으로 까다로워서 뭐 커밋을 하면 바로 저쪽에서 비명이 터져나 또 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엄청 많이 배웠죠. 그 친구한테 뭐 친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너라고 하는 건 이 이슈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이죠 생성하기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컨트리뷰터 또는 커미터 또는 프로젝트 오너 요걸 지정하면 그 지정된 것에 나오는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리스트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너를 지정하는 거고요. 즉 이 프로젝트가 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오너입니다. 그리고 CC는 뭐냐면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사람들을 CC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상태 또는 이 프로젝트의 댓글이 달리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돼서 현재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상태 변화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걸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여기 보면 타입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 현재 이 이슈가 어떤 타입의 이슈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디펙트는 결함이니까 버그를 리포팅할 때 쓰는 거겠고요. 인핸스먼트는 뭔가 개선하다 이런 뜻이죠. 버그는 아닌데 이런 기능이 추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러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태스크나 리뷰나 아더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얼마나 시급한지 또는 얼마나 천천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크리티컬은 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거고 하이는 뭐 높다, 뭐 로우는 낮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걸 클릭하면 요 이슈의 여러 가지 그 타입들, 이슈가 어떠한 형태의 이슈인지, 뭐 시큐리티 관련된 거, 이건 보안이란 뜻이고 이 퍼포먼스는 뭐 성능이나 이런 거 관련된 이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디펙트로 하고 크리티컬로 한 다음에 이슈, 서브밋 이슈로 하게 되면 이 이슈가 발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슈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슈는 이런
그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시작됐다. 오너는 openttutorialsyg@gmail.com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이슈라는 탭을 다시 클릭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요. 이게 이슈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것들을 이용해서 이슈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그 구글에서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엔진의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와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슈가 많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상태를 클릭해서 그것들대로 정렬하거나 필터링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치해서 옵션을 오픈 이슈로 하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이슈 중에 어떤 상태의 이슈를 내가 검색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이슈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구글 코드의 이슈 시스템의 큰 장점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연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이 템플릿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뉴 이슈로 템플릿 설명 드렸고 여기 있는 레이블이나 아니면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어드민으로 가서 이슈 트래킹으로 가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 이슈 스테이터스 밸류라고 있죠. 여기다 여러분이 직접 추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붙이고요. 지정. 지정, 그리고 스타트는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closed issue는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바꾸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은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된 것들이에요. 다만 시스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오픈 이슈인지 아니면 클로즈 이슈인지 그 두 가지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약속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도 아까 보셨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뭐 요거는 버그라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기능 개선으로 고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세이브 체인지를 하고 다시 이슈로 돌아와서 New Issue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레이블을 클릭해보면 아 여기가 아니죠. 스테이터스를 클릭해보면 새로운 이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이 깨지네요. 역시 서럽네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툴이에요. 네. 예.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슈 관리되는 이슈를 구글 코드라는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위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